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했던 징거 개그맨 김신양. 안녕하세요. 신혁 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정말,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예. 전 인생 때 한번 보고요. 예, 지금 한생 때 다시 보고. 그때는 정말 최고 절정기를 달렸죠. 뭘로요? 살로요. 예. 내 병 걸린 것 같다. 어? 돼지 콜레라가. 김신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전 국민은 웃지 않을 수 없었는데 뛰어난 성대모사와 춤 그리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남녀노소 불문 전 연령층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김신영. 그녀를 더 빛나게 해준 것은 통통한 외모였다. 2003년 데뷔 이후 최고의 인기 가도를 달린 김신영. 그녀의 트레이드마크는 누가 뭐래도 통통한 외모. 감량에 성공했어요. 확인했죠. 10kg 성공했는데. 네. 12kg 빼서요. 네. 요요가 13kg가 왔어요. 무려 12kg 감량에 성공한 김신영. 하지만. 아, 안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지나가세요. 다이. 다이어트 다이. 김신영에게 음식의 욕을 뿌리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랬던 그녀가 달라졌다. 허리 25인치 몸매만큼은 걸그룹 부럽지 않은 개그계 여신 김신영. 뚱뚱했던 김신영은 온데간데였고 홀쭉해진 김신영의 모습에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 김신영 씨 아까 잠깐 그 앞에서 무대 앞에서 또 만났었잖아요. 예, 예. 계속 눈에 띄어요. 아. 왜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아름답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김신영.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워지기까지 그녀는 눈물겨운 살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데. 그리고 그 결과 몰라보게 홀쭉해진 김신영. 아, 여기 계신 분 우리 바디 마술사 백현우 선생님이십니다. 원래는 트로트 가수세요. 이색이죠. 예, 네, 트로트 가수. 피해가지마, 비켜가지마, 우리들의 사랑은 운명이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인 거야. 쭉쭉. 김신영 씨 매니저분이 저 고향 후배인데 제가 먼저 10kg를 빼줬어요. 고향 네. 후배를 저희 매니저를 빼준 거예요. 저는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찾아왔죠. 그때 상태가 어땠나요? 처음 오셨을 때. 처음에 굴러왔죠 그때. 아, 뭘 또 굴러? 타임. 아니 거야. 아, 진짜. 뭘 굴러와요? 그때. 아, 나 미치겠네. 걷지를 못했어요. 뭘 걷지를 못해요? 부끄러움 어떻게 해가 거기까지. 그때 처음 왔을 때는 전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네. 그 사람 되게 아픈 사람 같잖아요.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비만을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비만이 병이거든요. 그래서 김신영 씨 같은 경우에도 뚱뚱했기 때문에 비만 때문에 많은 것들이 뭐 얼굴 안색도 피부 안색도 되게 안 좋았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 한 초반에 한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지방이 빠졌을 때 이 안색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네, 많이들 안색이 좋아졌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신나서 빼는 거예요. 정말로 건강도 건강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살 빠진 것 같아. 건강해 보여. 조금만 밝아 보인다. 덜 피곤해 보여. 항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너 못 잤니? 5박 6일 못 잤어? 항상 하는 얘기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사실 지금 제 얼굴만 보시면 김신영 그냥 뭐 살 좀 빠졌겠지 너무 많이 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옛날이 더 예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게 비포예요. 애프터. 살을 빼고 나니 사진 찍는 포즈부터 달라졌는데 V라인, S라인과 함께 숨겨져 있던 미모도 함께 찾은 듯하다. 이게 큰 문제였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었고요. 처음 왔을 때. 잠깐만요. 사람이 아니에요. 방송 솔직하게 해야죠. 처음 왔을 때는 요게 특집과 아 진짜 처음 왔을 때는 네. 정말 사람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 아까 얘기했지만 안색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다이어트를 평생 했기 때문에 평생 그 운동 없이 뭐 무슨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이렇게 해서 계속 근육만 분해하고 디톡스 네. 원푸드 다이어트 뭐, 네. 안 해본 다이어트 없어요. 곡식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콩 다이어트 보통 거의 뭐 영국 대통령 정도 아니, 영국 왕비급으로 다이어트는 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 돌아오는 건 운동이더라고.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더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